4442님, 하나랑 DB는 어떻게 조합해서 가져가나요? H사와 D사,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떻게 가입을 해야 좋은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휘르륵, 뿅! 자, 일단 여기 보시면 25세, 네, 그냥 김미소라고 했는데요. 가명이고, 25세 여성 기준이에요. 25세 여성. 그래서 20년 난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해드렸습니다. 일단 보험료 납입 면제 들어갔고요. 50% 납입 면제, 4대 유사암 진단 시 갑기 영제, 그리고 암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5천만 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4대 유사암은 일반암에 비해 20%만 가입이 되잖아요. 20%만. 그래서 1천만 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1천만 원씩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그 다음에 산적특례 진단비도 1천만 원씩, 그리고 질병 중환자지 30만 원. 그래서 보험료가 45,179원이다. 심플하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기서 없는 부분들이 뭐죠? 바로 수술비예요. 수술비는 제가 이 에치손보사로 안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질병 수술비가 한도가 워낙 적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매회 생보약관 이런 부분들 좋은데 1, 2, 3종이 한도가 아주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글씨가 개판이네요. 1, 2, 3종 한도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D사로 저 보호망이 추천해드리고 있다. 자, D사의 25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일단 상해 후유장에 최소로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보험료 51원, 20년 나 90세 만기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10대 넣어드렸고, 납입 지원이죠, 유사암. 그래서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양성 뇌종양, 각막 이식, 질병 수습이, 짜잘한 특약들은 D사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같이 넣어드렸고요. 1호종 수습이, 그래서 20만원, 2종 50만원, 3종 200, 4종 500, 5종 1000만원. 5종 1000만원이 보험료가 710원밖에 안 해요. 타사는 15,000원 정도 하니까 워낙 D사가 종수수비가 저렴하고 강세다. 그리고 주요 심, 뇌, 5대 혈관, 미 양성 뇌종양 넣어드렸고, 혈정종의 치료비, 조혈모세포 5대, 그리고 상해수수비 같이 넣어드렸어요. 여기다가 상해 종수수비도 같이 넣어드렸고, 가배책이죠. 1억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고의가 아닌 우연적인 사고로 신체나 재물에 대해서 피해를 줬을 경우 1억 한도 내에 보상이 된다. 이러한 모든 수수비는 25세 여성 기준으로 25,800원 정도 나온다. 자, 그러면은 에치손보사 3대 진단비 넣었으면 25,800원 정도. 네. 그럼 보험료가 수수비랑 3대 진단금 같이 넣어드리면 대략 얼마죠? 한 7만 900원 정도 하겠네요. 7만 900원, 7만 한 900원, 뭐 몇십원 정도 하는데 7만 900원 정도. 그래서 7만원대로 20년 나 90세 25세 여성 기준으로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암 5천, 유사암 1000만원, 그리고 뇌 1000만원, 허혈성 1000만원, 여기다가 산정특례, 네, 산적특례 1000만원 이거 넣어드렸고요. 질병수습비, 그 다음에 상해수습비, 질병수습비 30만원, 상해수습비 50만원, 뭐 100만원 넣어도 되는데요. 그냥 실속형으로 저 해드렸어요. 여기다가 질병수습비와 질병과 상해 종수습비, 물론 여기다가 ND수습비도 넣어도 되는데요. ND수습비는 일단 빼드렸어요. 왜냐면 질병수습비와 뭐 종수습비에서 같이 중복에도 나오다 보니까 좀 빼드렸어요. 그래서 빼드렸고, 요렇게만 가입하고 자잘하게 뭐 양성 뇌종양 아니면은 뭐 조혈모세포 이식, 그 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뭐 요런 것도, 상해 후유장애 뭐 질병 후유장애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가배책 뭐 이런 것도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넣어서 7만원대로 일단은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형 요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일단은 가성비 대비 그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25세 기준이니까 30세까지 해도 보험료가 10만원 안짝이다. 그래서 가성비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